불법 남침. 전 장병이 외출한 일요일 새벽에 북한은 소련제 전차를 앞세우고 침략해왔습니다. 치밀하게 남침을 기획했던 북한과 달리 전혀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혼신의 힘을 다해 방어에 나섰지만 순식간에 38선을 돌파당하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던 유엔은 전쟁이 일어나자 신속하게 북한의 남침에 대한 제재와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창설된 이후 최초의 집단안전보장조치로서 국제사회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이란 이름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당시 한국을 도운 나라는 유엔 가입국가 92개국 중 3분의 2인 63개국에 달했습니다. 전쟁 11일째인 7월 5일 미군 스미스 특수부대는 오산 북쪽 중미령에서 한강을 넘어 남한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이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투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천안, 조치원, 대전 그리고 대구 낙동강까지 밀려내려옵니다. 마침내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한 달 가까이 격전이 계속된 다부동 전투. 부상의 고통과 치열한 전장의 공포 속에서 온몸으로 저지하며 반격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이름도 계급도 없는 학도병으로 전장에 뛰어들었고 민간인 지게부대는 빗발치는 총탄을 가르며 탄약과 식량을 운반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공세로의 대전환. 한때 취소를 검토할 만큼 수많은 자연적 악조건을 무릅쓰고 한시가 시급했던 서울 탈환을 위해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마침내 서울로 진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수보. 북한군의 허리를 끊으며 승기를 잡은 유엔군과 국군은 38선 회복, 평양 탈환, 이어 압록강 초산까지 거침없이 북진해갔습니다. 서울을 잃은 지 불과 넉 달 만에 압록강까지 북진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만주 땅을 바라보며 승리의 감격에 도취돼 있던 유엔군과 국군.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중공군의 개입. 전쟁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전 전선으로부터 밀려온 중공군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평안북도 운산전투를 시작으로 유엔군은 인해 전술에 밀려 통안의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2대 동계전투로 기록되는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 전멸 위기의 포위망을 뚫는 철수작전이 치러졌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로 육로가 끊긴 상황. 유엔군과 국군의 엄청난 희생은 흑남 철수작전을 가능케 합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모든 군함엔 10만여 명의 북한 피난민이 올랐습니다. 자유를 열망하는 한 명의 피난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무기와 군 장비는 모두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미 군함 최초로 민간인이 승선한 흑남 철수 작전은 세계사에 가장 성공적이고 인도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중공군의 공세, 유엔군과 국군은 38선을 내주고 1951년 1월 4일 또다시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중공군의 계속되는 대규모 공격, 유엔군과 국군은 사투를 다해 저지해 나갔습니다. 전력을 재정비한 유엔군은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킨 지평리 전투를 시작으로 드디어 재반격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 빼앗긴 지 두 달여 만에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엄청난 병력의 중공군이 또다시 서울 점령을 시도했지만 영년방의 임진강 전투는 중공군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됐고 이어 가평 전투는 중공군의 남하 공세를 완전히 좌절시킵니다. 전 전선에서 사기를 모은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군을 격퇴하기 시작했고 유엔군과 국군은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유엔군의 대규모 화력전은 어느 쪽도 상대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군사적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싸움. 전쟁을 통한 한반도 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공산군이 휴전을 제안하면서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전회담은 연장되고 전쟁은 길어져만 갑니다. 한 뼘의 땅이라도, 한 치의 자유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고지쟁 탈전. 피의 능선에서, 단장의 능선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고지와 백마 고지에서 38선 부근의 고지를 놓고 벌어진 사투는 수많은 희생으로 고지의 능선을 붉게 물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길어진 전쟁,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와 협상이 끝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포화는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 폐허의 한국이 다시 일어서는데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폐허 위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은 참혹한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방위와 안보를 목적으로 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이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핵심 토대가 되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또한 한국의 재건과 경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전쟁 구호가 아니라 복구와 재건을 목표로 굳건한 안보와 경제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땀과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60년 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이름이 지워질 위기에 그때에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땅 절망과 위기의 땅에 유엔 참전국은 구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유와 평화.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60년 전 유엔군의 용기와 희생.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